내부처 이별에 공방수가 들어오고 지주야 공방이고 나발이고 싫어 짜증난다 화딱지난다 나 지금 전복이 너를 보니까 너 정신 나가고 넋이 나갔댄다 놀래가지고 네 어? 무섭댄다 그냥 다 네가 지금 네 정신이 아니고 내 정신 남을 주고 남의 정신 내가 가지고 집구석에 들어가기가 무섭고 밖에 나가면 바로 불안하고 먹고 살라고 일은 한다고는 하지만은 지가 네가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고 진짜 살아야 되는지 죽어야 되는지 애들 생각하면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우리 고시대주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리고 집에 들어가기가 싫텐다. 어? 고시대주야 신랑하고는 본인하고로 보면은 신랑이 진짜 무슨 천하 독불동자 김정은 진짜 김일성 나쁜 놈 중에 그런 사람도 없댄다. 네 신랑을 보니까 지금 할머니가. 어? 너하고는 너는 겁을 먹었는지 뭐 놀랬는지 신랑만 보면은 네가 바보가 되고 멍충이가 되고 잘못도 안 했는데 네가 뭐 잘못된 소리가 먼저 나오고 어디서 벼락이 치고 어디서 불꽃이 튀는지 몰라서 네가 겁이 나고 진짜 조마조마하고 또 애들한테는 티 안 날라고 네가 진짜 아픈 거 안 하고 진짜 애들만 보면 애들도 모를 것 같아 다 알지 쟤네들이? 응? 맞아. 쟤네들 아들 둘이 모를 것 같니? 다 안된다 할머니가. 이혼해 그냥 살지 마. 어? 못 살아. 고쳐서 못 살 사람이고 너네들은 구슬해도 못 살아 그냥. 못 살아. 못 산다는 게 뭐겠어. 네가 죽어. 네가 살려면 애들은 나를 커서 와. 지금은 다 죽고 나와. 다 필요 없어. 다 죽고 나와 그냥. 너만 살려고 와 그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웃기지 마. 잠깐이야. 애들은 크면 와. 큰다는 걸 뭐겠어. 미성년자만 지나면은 다 연락하고 다 커. 다 와. 너 지금 놀고 먹고 가정주부는 아니라 그랬잖아. 네. 어? 너 직장도 있고 너 번듯하게 돈 버는 여자면 사회생활하는 여자고 너 아직 안 죽었다. 안 죽었다 하기가 뭐냐. 니네 부모님이 너 이렇게 사는 거 알고 너 신랑한테 진짜 보니까 못할 당한 것도 많이 당하고 신랑이 너를 진짜 사람 보는 게 아니라 너를 진짜 무슨 야 이런 말 담기도 그렇지만 벌레 보듯이 본다 너를 진짜 뭐 어? 너가 인형도 아니고 네가 마루타도 아니고 지 승질되고 화딱지나고 네가 샌드백도 아니고 너만 보면 괴롭힌단다 진짜 어? 뭐 재밌는 것도 아니고 변태도 아니고 뭐니 이거 진짜 어? 못 살아 못 살아 너를 진짜 너가 죽어 그러다가 살지 말래 할머니가 그렇게는 김씨 가중이도 어떤 너 진짜 뭐 가문이고 나발이고 너 김씨 자손아 너 할머니가 너 살리려면은 너 그 집에서 그냥 애들 놔줬으면 아들 둘 놔줬으면 해주고 다 해줬어. 너 살라고 나오는 애다. 너 그 집에서 시집살이도 못하고 할머니 뭐 시어머니도 모신다고? 어? 네. 야 정신 좀 차려 이제. 어? 너 살라고 나와야 된단다. 너 그 집에 있으면 바보 되고 돈 벌어다가 네 새끼 먹이고 새끼 먹이는 건 당연히 먹여야지. 근데 지금 저 인간들이 감사한지 모르고 고마운지 모르고 너 진짜 거기에서 무슨 가정부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고 네가 뭐 하는 거니 진짜. 어? 맞아요. 너 넋이 나갔어 지금. 넋이 나갔다는 게 남편이 어디서 술을 처먹는지 뭐랬는지 화딱지가 나고 직장생활 그렇게 없는 너한테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요즘에도 맞고 사는 여자가 있다니? 저 때리니 지금? 네. 어? 미쳤어 미쳤어 진짜. 누가 때려? 어? 야 옛날이나 어머니들이 맞고나 살았다는 소리 애들 때문에 참았다는 소리지. 2023년이야. 가정폭력이야. 애들이 보고 자라면 애들도 그것도 가정폭력이야. 거기다 내기주 밖에 나가 사회생활도 해. 티도 안 나. 얼굴에 써 있어. 나와. 이혼하래. 고민할 것도 없다. 너는. 어? 내일부터 이별 공방도 들어왔고 신랑도 팔자에 집뿐이 몰라. 고집이 아집인데 얘는 독불장군이다. 어? 독불장군이랑 살려면은 무수리가 있어야 되고 진짜 중전만마도 있어야 되고 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고 얘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여자가 돈을 벌어? 못 벌지 어떻게 벌어? 아들 둘도 키우고 어떻게 돈 집안 살림하고 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요즘 세상에 어떻게 살아? 본인은 근데 그러고 살잖아 지금. 거기다 돈도 벌어와. 어? 신랑 입장에서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본인은 그냥 쥐어짠댄다 진짜. 그리고 올해 동지 석달에 이별숙 졸업고 공방서 들어왔어. 안 그러면 내기주야 또 싸우고 너 두들겨 패고 너 어디서 피멍 들고 너 맞는 거 또 보인다 지금. 어? 그때는 진짜 너 스스로가 죽는다는 소리가 네 입에서 지금도 절로 나오지 안 나오겠어? 하루에도 골천 번씩 나오고 네가 눈 뜨는 게 무섭고 눈 감는 게 무서워 잠을 자는 거 잔 거 같고 이러면 일어난 거 같겠어 네가?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진짜? 어? 근데 지금 애들 때문에 네가 살고 싶으면은 다 주고 나와. 그리고 너 다 주고 나온다는 게 네 권리는 찾아갖고 나와야 돼. 뭐냐? 네 신랑은 고쳐주려면 뭐했어? 저 인간은 절대 안 고쳐져. 네 시어머니도 안 고쳐져. 감싸고 들고 지 새끼 아들뿐이 몰라.
어? 말해 뭐 하겠어. 네 시어머니도 똑같아. 어?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 네가 살고 싶으면은 너만 나와. 이 새끼들 두고 보고 할 것도 없어. 시어머니가 키우든지 어린이집을 보내든지 지네들이 먹고 살든지 말든지. 어? 너만 나와 그냥. 너는 공수가 그거야. 네 팔자가 그거고. 너는 닭띠야. 어? 외롭고 쓸쓸해. 네 팔자야. 어쩔 수 없어. 네 사주팔자에 써있어. 그건 운명이야. 어? 자식은 커서 와야 되는 아들이야. 네 손에 못 커. 어? 그러면 네가 뭐겠어. 열심히 돈 모으고 네 생활하고 직장 생활하고 돈 모아서 재테크 잘해서 네가 애들이 컸을 때 슈퍼 엄마가 돼 있으면 돼. 그거는. 어? 그때는 네가 애들 와도 웃으면서 볼 수 있고 장가 갈 때 다 볼 수 있어. 애들 못 볼까봐 걱정이 되고 저 인간이 별의별 협박과 너한테 별의별 못할 소리를 안 한 게 없어. 썩지 않은 모습 가슴이 진짜 네가 못도 그렇고 별의별 거 진짜 너는 상처란 상처에 너 네 가슴 속에 더 이상은 칠 못도 없다. 어? 연기도 김도 안 난댄다 할머니가. 어? 눈물도 안 나고 더 이상은. 이혼이다 너는. 그리고 위자료는 위자료고 나중에 문제지만 애들 문제 때문에 네가 제일 고민이 있고 애들만 보면 네가 들어가고 진짜 참고 참고 참지만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이제는 못 살아. 너 죽어. 올해도 참았지만 내년까지도 못 참어. 이젠 아니야. 그리고 맞고 사는 세상이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정신 차려. 너 혹시 나갔어 내 기주가 지금. 무섭댄다. 놀란 것도 있고. 어? 그러니 뭘 지금 바보가 됐어 너 지금 보니까. 바보가 됐는데 바보가 되면 안 돼. 정신 차려야 돼. 혼자가 아니야. 살 수 있어. 어? 너를 도와주는 가족도 있고. 어? 애들은 볼 수 있어. 충분히 걱정하지 마. 근데 지금 키울 생각은 하지 마. 너 애 키우고 직장 생활까지 하고 나면은 네 인생이 힘들어. 네 팔자가 못해. 그리고 저 인간이 또 협박하고 애 안 줘. 웃기지? 지도 키우지도 못하면서 애 갖고 협박하는 인간들이야. 어쩔 수 없어. 그거는 고시네가. 지 아들들이고 지 족속이니까 애 걱정하지 말고 주고 와. 애들은 크면 다 와. 걱정하지 마. 내가 만약에 애들 안 오면은 우리 실력인 걸어줄게. 와! 걱정하지 마. 됐지? 애들은 너한테 와. 그러려면 네가 그 더 잘 되겠어야 되고 네가 건강해야 되고 네가 잘 살아야 돼. 이해가 되지? 네. 어 그렇게 살게끔 될 거고 너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 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가 복지시설이야. 너는 무조건 이따 상담 끝나고 우리 너는 다시 상담을 해줄게. 너는 가정폭력 상담해야 돼. 그거 해야 돼. 어? 너는 안 바꾸는 너가 지금 당연한 짓고 너 똑같아. 지금 상담 끝나고 집에 가고 남편 두들겨 맞으면 당연히 그냥 맞고 너 그러고 넘어가. 어? 너 그리고 애들 자꾸 또 참어. 너는 답을 알지만 네가 결정을 할 수 있고 못하는 성격이야 그냥. 네. 그래서 네가 돌고 돌아서 진짜 돌고 돌고 와서 어떻게 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결판을 내. 어? 결판 내려고 왔고. 네. 살라 살 거 딴 게 없다. 어? 정신 차리고 애들 문제면 너가 살아야 돼. 네가 살아야지 애들도 사는 거야. 지금 상태에서 애들 사는 게 아니야 이거는. 어? 네. 애들도 상처를 받고 있고 애들도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이 치료는 뭐겠어? 병원 치료야 당연히 애들은. 마음의 치료고. 그리고 애들도 알아. 다 알아.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애들 팔자에도 엄마 아빠 자리가 비어있어. 그건 어쩔 수 없어. 뭐냐? 이혼을 하는 수야. 엄마가 아빠가 이혼을 하는 수.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거나 애들이 자손들이 아들 둘이 요즘은 어린이집 갔다가 오고 학원 돌고 그리고 충분히 접견 뭐 다 볼 수 있어. 걱정하지 마. 권리가 있고 본인이 지금 피해자야. 정확히 그동안은 몰랐고 그동안은 이렇게 해봤자 내 얼굴에 침 뱉기고 내가 참으면 될 줄 알고 옛날 엄마들이 하는 생각이고 옛날에나 그러고 살았어. 지금은 그러고 살면 안 돼. 어? 근데 우리 기주가 지금 정신이 반이 아니야. 정신이 반이 아니라 내 지금 100%가 정신이 나갔어. 지금 내 기주가 지금 다 걱정이고 걱정하다 안 끝나. 해결이 안 나.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마음 잡고 공수대로 치료도 초료가 아니라 이거는 어쩔 수 없어. 이혼을 해야 돼. 어? 내 대부분은 고쳐서 안 고쳐져. 어? 못 고쳐져. 그리고 기주님이 살림만 하면은 솔직히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못해. 어디서부터 소로쓰기를 할 줄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기주님은 틀려. 다른 여자랑은 틀려. 사회생활도 할 수 있고 하고 있어. 그리고 지금 본인이 문서원이라 그래서 올해부터 살 게 있어. 본인 앞으로 집을 이사를 하거나 새롭게 시작하는 운세가 있어. 들어왔어. 그게 시작이 됐고. 그러니까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어? 신령님도 살려주지만 조상에서 살려고 너 전보란 이윤고 조상에서 김씨가 중에서 너 살리려고 전보로 오는 거다. 너 이렇게 살려면 언제 죽을지 모르고 가정폭력으로 언제 죽을지 모른다 너가. 어? 네가 진짜 벼락을 맞고 진짜 다쳐 죽을 뻔한 게 한두 번이지 아니? 저 새끼가 너를 진짜 죽일라 그랬는데 진짜 미쳐 죽어서 눈이 돌면은. 어? 너를 진짜 아까 지금 본
앞에 상담 아줌마는 진짜 전 남편한테 쇠파이프를 두둑에 맞았대.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아줌마 진짜 요즘에 누가 그래요. 그런데 지금 본인 상담을 하고 들어보니까 본인 그 남편은 할 때까지 달려들어서 너를 모를 죽이, 목을 졸이면서 널 죽이려고 완전히 진짜 미쳐 죽이려고 한지 정말 지 화해 본의 뭐지. 그래. 너를 진짜 짓눌려 죽이려고 그러는지 너를 진짜 그리고 너를 정말 말을 못하게 이러냐. 어떻게 여자를 그렇게 두둑에 팰라 그러는 건지 모르지. 근데 너를 진짜 그만 너 이혼이야. 이거 못해. 못 고쳐. 어? 그만해. 전볼 거고 나발이고 넌 그것도 없어. 그만 살아. 못 살아. 애들 지고 너가 살아야 돼 지금은. 어? 이해가 되지? 네. 정신 차려. 네. 놀랬어. 그리고 그동안 정신이 놀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지도 몰랐고 그 집 고시네 집으로 시집가고 그 시어머니 시집살이도 지금도 하고 있고 애들도 키우고 너 들어가도 지금도 하고 있고 그렇게 살지 마. 어? 하나씩 하나씩 계획 잡아가지고 너 변호사도 사야 되고 너 그동안 가정폭력 당한 거 피해받았던 거 증거도 다 모아가지고 너 애 키울 생각은 하지 마. 그건 공수야. 어? 너의 정과 너를 보면 키우고 싶고 욕심 다 알아. 근데 그건 공수야. 걔는 아빠한테 가 있으라 그래, 일단은. 어? 일단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야. 나한테 올 때라는 게 있어. 지금은 네가 살아야 돼. 어? 한번 정말 고시네가 고생고생 해봐야 돼. 정신을 차리려면 저희 집들. 안 고쳐져. 그리고 붙을 생각도 하지 마. 남이야. 이제부터는. 정말 봐봐. 더 차갑게 할 거고 본인한테 더 이상하게 할 거야. 나쁜 짓 할 거고. 이제부터 정신 차려. 그러면 돼. 걱정하지 말아야 된다, 민주야. 어떻게 살았어,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물론 제가 잘못해서 뭐 사고를 속된 말로 사고를 치고 인생 살면서 사고 치고 안 치는 부부가 어디 있어? 다 사고 희로애락을 갖고 사는 거지. 그렇지만 부부가 뭐 달리 부부야? 어 도덕적으로 남남만 나쁜 짓만 그리고 요즘 세상에 돈으로 사고 안 친 부부가 어디 있어? 남편도 치고 여자도 치고 요즘 주식 코인 다 떨어져 다 안 돼. 투자도 마찬가지고 부동산도 그렇고 부부간에 돈 때문에 이혼한 부부도 많아. 사건 사고는 다 있지. 근데 폭력 어느 게 됐든 뭐 가정 폭력이 됐든 그것만큼은 부부간에 할 만한 선을이라는 게 있잖아. 거기다 애기들도 어린데 가정 폭력이 애들이 그거 보고 자란 환경에서 애들도 다 알아. 거기서부터 진짜 반항심, 뭐 아버지에 대한 반관심, 여자들이면 그럼 쉬지만 남자들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하면 다 알아. 애들도 올바르게 클 수가 없어. 어? 그리고 우리 엄마가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 그럼 본인도 바보되고 애들도 바보되는 거야.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어? 그럴 바에는 정신 차리려면 고생해야 될 거 아니야. 고생이 뭐겠어. 애들 키우는 게 고생이야. 애 키우는 것만큼 고생 힘든 게 어딨어. 맞아. 어? 근데 본인도 애도 키우고 나가서 돈도 벌어. 요즘은 공동육아야. 남자도 육아해. 옛날에는 남자는 돈 벌었지. 안 그러면 2천, 3천 벌고 가정부 두고 살든가. 안 그래? 그래도 불평불만 많아. 그런 세상이야. 근데 이 2023년에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산다. 아무리 잘못을 했다 그래도. 아휴, 그러고 사는 사람은 없지. 어? 그걸 참고 사는 여자도. 이거는 신고해. 가정 우리에서도 이거는 이거 영상 나가면 신고 안 할 것 같아. 경찰서에서 조사 들어와. 그도 본인은 신랑하고는 못 살아. 그 정도야. 근데 지금은 무섭고 겁이 나고 그동안 어디서부터 홀로서기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네. 애들 또 내가 안 키우면 쟤네들은 당연히 못 키우니까 보이니까 집안 꼬라질이. 그게 아니야. 지금 시어머니도 있고 늙던 뭐 늙어서 뭐 아파서 핑계 지금은 김씨 기준, 우리 기준님이 살아야 될 때야. 어? 본인이 집을 오고 본인이 살면, 봐봐. 다 오게 돼 있어, 나중에. 일단 직장, 그리고 돈. 어차피 지금 반대로 위자료 받고 내 권리 찾고 나와야 될 상황이야. 맞았어. 폭력 당했어. 피해자야. 나 집이라도 얻으려면 보증금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애들 키울 생각 하지 말라. 왜? 애들 키우면 양육비 있어야 되고 키워야 되고 장난. 못 키워, 여자 혼자에 둘 키울 수는 있어. 근데 본인 인생이 없어져. 어? 네. 그렇게 살지 마. 요즘 세상 바뀌었어. 그렇게 사는 건 여자들이 바보야, 멍청해. 그렇게 사는 여자치고 애들 시집장가 가면은 다 불쌍해. 좋은 남자 만나서 살면 다행이지. 여자 만나면 다행이지. 안 그래. 그때 되면 다 늙어서 혼자 외롭고 쓸쓸해. 선생님이 그때 말한 대로 할걸요. 후회하면 뭐 할 거야. 때는 늦으리랴. 그러지 마. 아직 시작이야. 젊어. 어? 이제고. 본인 정신이 나갔고 똑똑한 여자인데 그동안 너무 신랑한테 당하고 죄인처럼 살았고 눌려서 기도 죽었고 너무 다 진짜 대감이 있으면 신이 나고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신도 안 나고 즐겁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힘들어서 고생하다 여기까지 왔어. 어? 이거는 구슬하고 뭐하고 것도 없어. 본인들은
어? 당연히 나중에 그건 문제고 일단은 신랑하고는 안 살아야 돼. 그리고 애도 정리해 줄게. 줘. 어? 그리고 본인은 일단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 집. 그리고 위자료. 양육비와 피해상 보장, 보상, 피해 보상, 위자료. 그거 받고 나와, 일단. 그리고 본인 직장 생활하고, 생활하고 있어. 애들은 저절로 와. 어? 금방 커. 그 대신 본인이 그때, 지금처럼 정말 그러다가 언제 소방 맞을지 몰라. 저 인간이야, 미안해요. 욕 나올 뻔했다. 우리 제주 고시네츠 이게 언제 갑자기 본인은 소박을 마고, 또 언제 갑자기 본인을 버리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집안이야. 무서운 집안이야, 그래서. 어? 그러면 그때 가서는 때는 늦으리라. 본인만 뭐 소방받는 게 뭐겠어. 위자료도 안 주고 재산도 안 주고 정말 본인 바람이 나서 그 남자가 말 그대로 딴 여자가 생겨가지고 본인하고 안 산다 그래봐. 그러면 본인이 갑자기 공중에 붕 뜰 수도 있고. 이 집은 벌써 본인의 집은 미쳐서 날뛰는 거야. 고시네가 가정을 깨끗하고 조상들이 그래 날뛰었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못 참고 살아. 그리고 우리 기준님 사주팔자에서도 남편을 참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만났지만 아들로 했지만은 뭐에 쉬었어, 저 집 귀신이, 고시네가. 제적이 아니야. 이해가 돼? 네. 저거는 살이고 나발이고가 아니라 귀신바람이 나고 어느 순간에 저 집도 묘를 만졌는지 산을 만졌는지 귀신바람이, 이장바람이, 산바람, 들바람이 나서 제주도에 고시네 집 고스 귀신들이 나 들쳐가지고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 신랑이 미쳐 날뛰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야. 어? 그거는 근데 구슬한다고 고쳐질 병이 아니야, 그 병은. 지가 미쳐서 그러고 사는 애야. 지위에 사람이 없어. 근데 밖에 나가서 또 안 그래. 네. 집에서만 그래. 집에서만 지가 완전히 뭐 그냥 흥성대군인데 뭐. 응? 말해 뭐 하겠어, 그건. 응? 이혼해. 알았지? 네. 어? 이혼하고 살아, 산다는 게 뭐겠어. 직장 있어. 충분히 할 수 있고. 남자, 이혼해봐. 또 있어. 그렇게 따지면. 지긋지긋하지. 친구야, 벗이야. 결혼하지 마. 어? 일단 이혼부터 해. 없으면 내가 만들어내 줄게. 혼자 살 팔자는 못 돼. 외롭고 쓸쓸하기 때문에. 외로운 게 세상에서 제일 싫어, 본인은. 네. 그게 싫어. 맞아. 그래서 일찍 결혼했고 아들도 낳고 그래도 그래서 시어머니도 희생하고 모시고 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사는 게 아니야. 지옥이야. 산지옥이야. 어? 본인한테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돈까지 벌어오는 거 그리고 애까지 키우라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버도 모시고 잘한다 잘한다 우리 며느리 우리 김신머니 너가 최고다. 이래도 시원치 않은 판에 남편이란 작자가 두들겨 패고 욕하고 애들하고 그렇게 협박하고 이거는 아니야. 알았어? 정신 차리고 살려면은 본인이 정신 차려야 되고 본인 팔자 어쩔 수 없다. 어? 본인은 이혼하라는 팔자다. 이거는 나도 웬만하면은 이혼하지 말고 남편 보고 애들 보고 사세요. 참고 사세요. 한 번은 누구나 살다 보면 바람도 필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돈도 어디 가서 잃어먹을 수도 있고 투자에다 잘못될 수도 있고 희로애락이라는 게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사람이 죽으면 안 되는 거고 서로 간에 상처를 주면 안 되는데 이거는 못 사는 부부야. 본인의 집은 사는 게 본인한테 산 지옥이고 이 집이 나중에 잘못하면 산 사건 나 정말. 본인이 눈이 돌거나 반대로 신랑이 눈이 돌아서 본인을 정말 어떻게 한다거나 뉴스에 나올 일이 생기거나 그 정도로 심각한 거니까 접어. 결정을 내려 이제 오늘 땅땅땅. 넌 이혼해야 돼. 그리고 너 살 길은 열려. 꽃길이야. 무섭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 아니라 이제부터 그 길이 꽃길이라 뭐겠어. 진작에 선생님 올바르게 이렇게 살 걸요. 애들 볼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저 인간들만 안 보고 사는 거야. 걱정하지 마. 그렇게 될 거야. 그렇게 되게끔 될 거고 본인 운세에서도. 알았지? 네.